누구나 좋아하는 가시가 제거된 가시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순살 고등어가 여러분 800g이고요. 지금 냉동 상태인데 네.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해드릴게요. 여러분 고등어 어떠세요? 고등어 너무 가시가 좋죠. 가시가 제거된 순살 고등어를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안쪽 모습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없어요. 네. 거의 그러니까 99.9% 이상 자부해요, 여러분. 네, 99.9% 장가시까지 제거됐습니다. 가시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등푸른 생선. 하나. 몇 마리가 들어있죠? 와, 이거 크다, 둘. 이거 크다. 지금 새 거죠, 완전. 이미 완전 새 거. 둘. 자, 계속 셋. 나옵니다. 셋. 와, 이거. 계속 나와요. 와, 자, 보세요. 셋. 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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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다섯. 다섯 미. 오, 너무 좋다. 진짜 많다. 여섯 마리까지 해서 가시 제거된 마리입니다. 거 해서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네. 일단은 가시가 제거되어 있으니까 애기들 먹이기 그렇다고 막 100% 없다는 아니에요. 항상 네. 조심하시면서 드셔주셔야 돼요. 100% 없다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렇게 제거된 거 집에다 놔두고 먹기 시작하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첫 번째 요리 뭐 할 거냐면 네. 고등어 바로 구울까? 한번 해볼까요? 구울까요? 저 처음 해보는데 이거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팬을 좀 달굴게요. 동호님 중에서 동호님이 그 나만 요리할 수 없잖아. 그렇죠. 저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동호님도 해야 되잖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라이팬에 좀 기름 조금 둘렀고요. 네, 간편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몇 마리 들어있었죠? 여섯 마리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800g을 가져가시는데 네. 12,500원. 자. 간편하네요. 저는 간 좀 해서 건 동호님 안 해서 먹었어요? 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간 안 해도 짭조름 네, 하더라고요. 짜게 먹었나 봐. 자, 갑니다. 불솔솔 잘해야 돼. 네.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가시 다 제거해드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한번 사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보관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맞아요. 네, 유통기한도 길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사실 뭐 유통기한 지나서까지는 드시기는 너무 오래 드시는 거고 이거 2년까지 가능하거든요. 2년. 그래서 자, 여러분 드실 때 이렇게 해서 기름 둘러서 향도 좋네요. 여러분 고등어 있으면 애기들 밥 먹이는 건 뚝딱입니다. 그렇죠. 우리 또 성장하는 아이들 저 예전에 생각해보면 왜 매일매일 엄마 고등어 해주는지 아시죠? 머리 DHA 그렇죠. 근데 좀 부족했나 봐요. 괜찮아요. 동훈이 지금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아시스 방송하시려면 네 고등어 정도 먹어줘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쵸. 그래서 한번 그리고 뭐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항상 가시 제거 어머 살아있나 봐 어머 살아있나 봐 얘 왜 이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얘가 노르웨이부터 분명 노르웨이 때 한번 잡았는데 여기까지 살아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거 냉동은 그냥 순식간에 냉동시켜서 오기 때문에 네. 이 살의 형태가 다 살아있죠. 부서지지 일단, 않고 부서지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자 기름 있는 쪽으로 해서 네, 여러분 비린내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잡내 안 나요. 잡내 하나도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팔딱팔딱 거려서 깜짝 놀랐잖아요. 봐봐요, 여러분. 막 움직인다, 얘.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막 움직인다? 팔딱팔딱 움직입니다, 지금. 해서 얘 조금 익을 때 동안 얘 불 약하게 해서 저기 뚜껑 한 번만 덮어주세요. 네. 동훈이, 저쪽에 그래서 이게 노르웨이 청정해역에서 저희가 잡아서 네. 이제 조용해졌다. 조용해졌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보세요. 또 이건 조림인가요? 조림을 했어요. 조림 좋아합니다. 그 조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림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이야. 나 고등어. 자, 저 공깃밥 좀 하나 주세요. 공깃밥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고등어. 네네네. 고등어. 조림 한번 보시면, 자, 저렇게 보시면 돼요. 이야. 맛있겠다. 자, 보세요. 저희가 여기 다 넣은 거, 무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무예요. 네. 시각청각이 즐겁대요. 시각청각이 즐겁죠, 진짜. 이거 고등어 아시죠? 드실 때는 여기 국물에 푹푹 적셔가지고 가시 다 제거해가지고 살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동호님한테 제가 밥도 드릴 거고요. 김치가 좀 여러분들 고등어 좀 이거 무도 저희가 무 맛있죠. 이따 무 저희 거 드릴 거예요. 저희 와 무 부서지는 거 봐. 푹 삶았네요. 지대로입니다. 자 밥 고기 있네요. 동호님 고기 밥 있네요. 푹 익혔습니다. 푹 익혔고요. 일단 고등어 혹시 여러분 가시 제거 거의 다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잔갓이 한두 개 혹여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특히나 아기들 먹일 때는 잘 좀 해주세요. 근데 애기들. 이게 후기 보니까 99.9% 제거돼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잘 보고 먹어요. 거의 다 제거. 저는 예전에 가시를 한번 걸려서 이비인후과 간 적 있어요. 아 진짜 그 병원 가서 빼야 돼. 조심해야 돼요. 진짜 병원 가야 돼요. 어. 예전에 어르신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병원이 멀어가지고 뭐 김치를 먹으면 된다. 안 돼. 막 밥쌀 생겨라 그러잖아. 발 꼭딱 삼키면 다 된.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시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진짜 병원 가셔야 돼요. 그 평생 상처다, 마음의 상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혓바닥 앞으로 빼시는 거 아시죠? 그니까. 네, 잠깐 의사분이 할아버지 의사였는데 내 혀를 손으로 잡고 앞으로 잠긴 다음에 가시를 빼시는데 좀 참혹스럽습니다. 침도 막 질질 흘리는데 가시가 없습니다. 몇 살 때였어요? 아, 최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가시 없는 거 드셔야 돼요, 진짜. 네. 네, 여러분 진짜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다 해봤어요, 김치 먹고. 기가 막히지 뭐. 기가 막히지. 아 진짜 뭐. 맛있다. 맛있죠. 고등어 조림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무고요. 어우, 간이 되어 있네. 이게 고등어가 여러분 가시 제거하고 하니까 요리하기도 되게 쉬워지고요. 그냥 느낌 자체가 무 장난 아니죠? 무가 더 맛있다. 오아시스 무예요. 오아시스 무예요, 여러분. 무가 더 맛있었어. 오아시스 무예요. 와, 무에서 단맛이 나네. 단맛 나죠? 네, 무에 단맛 나요. 세상에, 여러분. 와, 살 통통한 거 봐봐. 이 김치랑 고등어 이거 가시 제거된 거 이거 해가지고 내일 이거 드세요, 여러분. 내일 이거 드세요. 뭐 드시려고 그래요? 와, 충분하다. 어머 이거 어떻게? 어머. 살이 굉장히 통통해요. 김치랑 해가지고 고등어랑. 네. 가시 제거 순살 고등어. 근데 진짜 가시 제거되니까 되게 편하다. 옛날에는 막 옆에서 엄마가 다 해줘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맛있어. 맛있어. 오늘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린 고등어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 은갈치도 있고요. 저희가 보여드린 무는요. 국내산 손질된 무로 보여드리고 두부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요. 오늘 하나하나씩 다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감자까지 있습니다. 전기 배송하세요. 고등어 살 좀 봐요, 여러분. 야. 저희 고등어. 저희 고등어에다가 자, 무도 손질무도 있어요. 무도 먹어야 되겠다. 손질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왜냐면 저분은 댓글이 크게 보이시네. 고등어 800g이고요. 제가 뜯은 거에는 6마리 있었어요. 6마리 있었어요. 자, 800g입니다. 800g. 그람수에 따라서 조금 마리수가 다른데 저희가 아까 5마리인가요? 6마리. 6마리. 고등어 살 좀 봐요. 가시 다 제거돼 있어. 잘 익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상품목이 다 나와요, 여러분. 살 진짜 많다. 맛있어, 맛있어. 요 김치도 또 오아시스 겁니다, 저희. 여러분 내일 이거 드세요. 응? 무 맛있어. 아니 무 진짜 맛있다. 먹어요, 동훈님. 무랑 더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등어 비절. 현재 시각 11시 10분입니다. 네. 오늘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 주시면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은 새벽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새벽 배송이 어려운 지역은 저희가 택배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을 만나보시면 내일 고민 없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365일 저희가 항상 특별한 가격으로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린 고등어 같은 경우에 영상 한번 볼까? 영상 있어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으로 제조일부터. 그러니까 아,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겼어. 보세요, 아유, 보세요. 이거 등푸른 생선.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꼭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 두뇌 건강에 좋으니까 어르신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맞죠? 연세 드시면 꼭 드셔야 되는 게 생선입니다. 꼭 잘 챙 고기만 잘 드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등푸른 생선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생선이 네. 그 등푸른 생선 중에 최고봉하면 일단 여러분 고등어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오픈한 거 6마리 들어있었고 800g으로 그람수는 항상 맞춰갑니다. 네. 저희 방송 와! 와 진짜 잘 구워졌다. 비절이죠, 여러분. 네. 여기 99.9% 가시가 아예 없습니다. 어? 아예 가시가 없어서 깔끔하게 드실 수 있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야,
진짜 가시 하나도 없네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이 두툼한 부분. 그냥 뭐 네,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뭐 성장기 어린이 뭐 너무 좋죠. 오메가3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또 이렇게 이제 또 계절 한번 바뀔 때 점점 이제 따뜻해지면 이렇게 계절 한번 바뀔 때 네. 바뀔 때 한번 꼭 챙겨주세요. 네, 고등어는 오늘 노르웨이산으로 네, 북태평양 해역에서 잡은 노르웨이산입니다. 네. 고등어는 요즘 국내산으로 잡기도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산으로 해서 제가 저희가 가시 깨끗하게 제거해가지고 보시면 요것도 진짜 와. 요 한 팩 구매하시면 800g인데 6미에서 9미 들어가 있습니다. 와, 네. 살 좀 봐. 여러분 살 좀 보세요. 야, 기가 막히죠. 그냥 밥도둑이다, 바로. 밥도둑이지. 예, 네, 요것만 있으면 아이들 그냥 금방 먹죠, 바로. 요거 이제 거의 다 익었겠죠? 우리 익은 이거 구운 것도 한번 먹어 보자. 저희 옛날에, 간도 안 했어요? 옛날에 참 자주 먹었는데 확실히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거 잘 못 먹어요. 왜냐면 생선 여섯 마리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연 거에는 800g이에요. 네. 800g. 무게 기준으로 800g인데 네. 마리 수는 한 6마리에서 9마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을 한번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근데 따로 뭐 가시 제거할 것도 없어서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잡고 드시면 돼요. 고기처럼. 고갈비처럼 뜯으면 돼요. 네,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세요. 대박이죠. 그냥 고기처럼 드시면 돼요. 통통한 거 보세요. 통통한 거 보세요. 고등어 구이 좋아하세요? 가시 없어요. 가시 없어요. 네, 이민호과 가보신 분들만 이거 압니다. 가시 없는 거. 얼마나 좋은지. 뜨겁죠, 조심히. 간 안 했는데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간 안 해도 돼요. 저도 이제 간 안 해서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간 안 해도 되죠? 짭조름하죠? 딱이야. 간 안 하셔도 돼요. 잘 구웠어. 근데 이거 약간 와 가시 아예 없네요. 가시 없어요. 가시 없어요. 가시 아예 없습니다. 가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어도 지금 익혀서 드시고 그냥 자꾸 뜯어도 되겠다. 자꾸 뜯어도 돼. 아 근데 저는 그 제 스타일은 저는 오늘 자꾸 이게 자꾸 나는 자꾸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진짜 가시가 없네요. 99.9% 제거돼서. 나는 요 고등어 이거 조림이 김치랑 해가지고 여러분. 고등어 조림이 나는 이게 아우 내일 이거 드세요. 어렸을 때 목에 가시 걸렸었어요. 8426님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병원 가야 돼요. 엄마가 못 빼준대요. 밑에 터치하시면 상품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고요. 요 저 안쪽 고등어 살에다가 이거 묵은지까지 해서 고등어 김치찜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우 되게 맛있다. 다음 생선 가야 되는데 갈치.